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고 그 제단을 증국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국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과 함께 성소 안에 들어갈 분향단과 기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분향단이나 생명속전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그 크기와 너비는 1규빗이고 높이는 2규빗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정금으로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네 모퉁이에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네 개의 뿔이 하늘을 향해 단과 연하게 붙어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밖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공간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향과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성소입니다. 이렇게 향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성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헌신이 멈추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피웠던 이 향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성전 안에 가득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기로 드려질 때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된 자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고대 사이에서 노예는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의 규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질병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계소하신 당신의 백성은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 생명의 속전을 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반세겔씩 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었든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가치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백성이 모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단순히 돈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돈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짐으로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헌신함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가득 차 있듯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